중국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가 직거래를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 중국 경기는 계속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6.17위안대도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오늘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안화와 엔화의 직거래가 실시된 지꼭 1년이 됐다. 그런데 좀 위안화 환율이 좀 움직임 심상치 않아서 오늘 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위안화 환율 움직임부터 어땠는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작년에 이맘때쯤에 중국의 국제과제, 네. 대외경제정책과제에서 위안화의 국제과제가 아마 향후 그 위안 시장에 많은 그 변화가 미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그 4월 달에 중국의 그 일일 환율 변동폭을 두 배나 확대했죠. 네. 국제과제의 첫 작품으로. 그래서 올해 그 4월 달에 1년이 됐을 시점에 제가 한번 그 위안화 문제를 검토해 드렸었는데요. 당시에 0.5%에서 1%로 4월 달에 확대했거든요. 이것이 1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안화와 그 엔화 간의 직거래 시장이 작년 그 6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안화의 그 선진국의 그 엔화와 직거래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을 던져주는 상황이 작년에 이맘때쯤의 조치였었거든요. 이것이 1년 정도 지나는 이런 상황에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위안화와 엔화 간의 직거래 물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위안화의 국제과제가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빨리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중국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도가로 부각되면서 지금 연일 그 사상 최고치, 가치로 보면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위안화는 고시 환율과 뉴욕 위안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환율과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고시 환율을 보면 지금 달러당 6.17 위안대까지 붕괴돼서 그 위치니까 위안화가 평가 절성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 뉴욕 위안 시장에서 거래된 시장 환율 보면 달러당 6.12 고시 환율보다 더 떨어지는, 그래서 위안화가 더 절상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얘기, 둔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물려서 위안화가 절상 문제가 같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사실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 들어 위안화 가치가 평가 절상,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의 소위 차이나 리스크로 표현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대로 중국 1.4분기 성장률이 7.7% 나왔죠. 네, 이제 이달 말에 그 윤곽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는, 벌써부터 중국 경제 둔화 얘기가, 앞서 그 김민희 기사께서도 중국 경제 그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라든가 이런 것이 원재료 가격이 좀안 좋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이게 이제 세계 시장에 벌써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이달 말에 2분기 성장률이 일전에도 한번 올 하반기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중에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1분기에 7.7%보다 다소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한동안 잠재워졌던 단기적으로 경착륙 문제,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의 지속성 여부와 관계해서 미들 인컴 트랩 문제, 중직 함정 문제 이런 것이 다시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 증시 전망을 이렇게 변수의 테일리스크로 얘기할 때 유럽의 위기가 지금까지 그 소강 상태에 보였지만, 네. 사실 하반기에는 피그스카이 유럽 위기의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의 그 위기의 재현 우려감, 이런 것이 지금 중국 경제에 맞물려서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선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이 사실상 부동산의 그 강풍 여파 관계없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때 있습니다. 예. 자,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왜 위안화 가치는 최근 들어 절상, 강세를 보이는가? 이 부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상당히 의아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예. 대목이죠. 경제가 좀 떨어지면은 그만큼 위안화가 절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정상되다 보니까 이게 중국 경제 더 이렇게 둔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가치와 경제 실상 간에는 괴리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는 이런 데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 중국 내부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그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안화가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 역시 지금 엔화와 위안화가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지 1년을 맞고 있습니다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위안화의 그 국제화제가 생각보다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안화가 안전토화로서 부각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신흥국들이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 내부 요인과 관계없이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경제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현상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지금 지나긴 했습니다는 역시 미중 간의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항상 이제 중국은 이런 미국과 이렇게 할 땐 전략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좀 수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과거와 다른 것은 중국이 그 이렇게 위안화 절상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미국이 지금은 제조업의 육성 차원에서 달러 약세 정책을 은근히 유도하다 보니까 가장 그 제조업과 관련돼서 가장 효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좀 절상해야 달러 약세 위안화 절상해야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화 그 절상에 대해서 시장에 제지시키지 않고 그냥 시장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시킨 것도 예. 최근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그 절상되는 이러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둔화 속 위안화 절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베노믹스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국 자체도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베노믹스 예. 출범 이후에 불편한 심기 정도를 놓치던 빈도수라든가 예. 정도로 보면 사실상 가장 이렇게 불편한 그 심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심기 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최근에 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절상되는 데는 아베노믹스의 영향도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전통적으로 와다나베 부인이 선호하는 캐리 자금이 선호하는 지역이 네.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이더군요. 한국은 이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는 예. 역시 중국도 이렇게 부동산 부분에 이렇게 매력이 부각되면서 완다르의 부인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그 투자처에 해당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놓치실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아베노믹스에서 금리가 낮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화가 강세했던 것이 약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내부의 그 투자자들 여기에 상징하는 와다나베 부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일본 내에 투자할 유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고금리 국가라든가 중국처럼 부동산이 아주 강풍이 부는 지역에서는 투자 매입도가 불확되는 상태에서 요 엔캐리 자금을 일본 내에서 일으켜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소위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와다르베 부인들이 선호하는 엔캐리 자금이 중국 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 부동산 광풍이 이렇게 일으키고 또 외환시장에서는 중국이 위안화가 사실상 그 중국의 자산을 투자할 때는 위안화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안시장에서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경기를 구출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상황이 지금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예. 7.7% 2.4분기가 그 밑으로 된다면 중국의 그 목표 성장이 8%에 비해서 예.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잠재 수준 비해서 실제 성장률이 이렇게 중국도 1인당 GDP가 5,000달러 정도의 그 경제 연령의 탄력성이 상당히 좋은 이런 시점에서 디플레 갭이 한 마이너스 0.5%포인트 정도 발생한다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제 그 졸화 현상이 그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여야 중국이 역시 경제 성장의 모터를 잡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경제가 둔화인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보통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자국통화 강세가 되는 현상을 UC 버클리의 메리 아이켄베그가 주장했던 안전통화의 저주거든요. 이것이 일본 경제를 어렵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도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네. 또 중국도 사실 안전통화에 대한 저주에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입니다. 중국은 신흥국입니다. 한국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입니다. 중국은 5천 달러입니다. 경제 활력의 탄력적이 상당히 높고 수출에 의해서 경제 회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져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위안화가 그 경제권에 달리 강세가 되면 안전통화 저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우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차이나 리스크 부분 이런 것이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제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동안 잠복됐던 리스크를 좀 불거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특집 비슷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가 되는 데에는 지금까지 그 금융위기, 6년 전에 당했던 금융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극복되는 데는 역시 중국이 수입 안정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위기 발생의 재현 우려가 제기되는 국가에 수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위기의 우려 국가들의 외화 캐시플로우를 좋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위기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극복된 데는 중국의 그 성장세가 받쳐준 것이 크다. 그런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세가 드러낸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잠복되어 있던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질 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지금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일말에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대아시아 그 전략기지 차원에서 대만과 중국을 하나의 성장 거점으로 그동안 수출을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유명한 유럽의 그 대아시아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한 두뇌와 우려가 되다 보니까 올해 5월까지 외형상 안정세를 보였던 유럽의 피그 수가들의 위기에 대한 재우려가 속속들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위안화와 엔화가 1년 차가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지 1년 차 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오늘 또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예. 이런 측면이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환율이 각국에 서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말이죠. 원화 가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원화 가치에는 위안화 절상이 되면 우리 그 원과 위안화의 동제 현상이 되는 상태에서 대체로 보면 최소 자산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안화가 1% 절상될 때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추정해 보면 한 위안화가 1% 절상되면 한국이 0.2% 정도 이렇게 절상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와 함께 위안 시장에서도 사실상 위안화와 한국 간의 통화 간의 동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 스케일 규모는 크지만 1인당 GDP는 지금 5천 달러 간 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4배나 많은 이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 원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위안화가 이렇게 동조 현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까꾸리 돼가지고 위안화의 모습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그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게 국제현실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픈 현실이 되겠죠? 경제는 시컷 이렇게 올려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과관계를 볼 땐 역작용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경합 정도로 볼 때는 우리가 중국과의 경합이 ESI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경합관계에 놓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이 1% 되면 원화 절상이 절상이 되지만 0.2% 그치기 때문에 제3국 시장에서 경쟁력은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 수출 비중이 우리가 전체 수출 비중의 30%를 웃던 상황에서 보면 중국 경기 둔화에 따라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더 클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안화가 절상 가지고 되면 우리 입장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상에서 우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한일 경쟁력상에 그러나 중국의 그 차지하는 우리의 수출 비중이 30% 이상만큼 쏠림 현상이 된 상태에서 보면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증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문제 심각성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경기 둔화에도 위안화 가치가 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